양궁 선수 안산의 사진 속 외국노 문구 논란이 좀처럼 잦아지지 않는데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안산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전주 한옥마을로 추정되는 한 기와집 담벼락을 배경으로 톡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 전주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자신이 전주에 방문했다고 알린 것 같은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안산이 한옥마을 앞에서 애국자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게시물을 올린 것에 또다시 갑론을 박을 펼치며 이번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조만간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방송된 사건 반장 프로그램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며 여시의 사건 반장 투표 조작 및 댓글 조작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건 반장 측에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안산의 매국노 발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는데요. 두 가지의 보기에 일본어 메뉴 간판, 외색 너무 짙어 나도 불편하다와 불편하면 안 가면 그만, 유명인이 굳이 저격해야 돼? 라는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반장 방송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투표의 진행 결과는 많은 투표가 되지 않았지만 불편하면 안 가면 그만, 유명인이 굳이 저격해야 돼? 라는 보기가 과반 이상이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여시에서는 여시들 여기 와서 안산 편 좀 들어주라라며 좌표를 찍으며 투표 동료와 댓글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투표는 정반대를 벗어나 90%가 넘게 일본어 메뉴, 간판, 외색 너무 짙어 나도 불편하다로 바뀌었습니다. 댓글 또한 가관인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죠. 우르르 몰려와 논점을 흐리며 라면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남자 독립운동가 욕하고 능욕하는 글과 댓글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용과 댓글을 읽어보면 기가 찬데요. 인생에 낙이 저런 글 쓰는 것 밖에는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논란의 음식점 대표가 최근 입장문을 내놓은 상황에서 안녕하십니까. 최근 친일파 후손 매국노 논란이 된 브랜드 스페셜라이트의 대표 권순우입니다. 현재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루머가 확산이 되어 지인들과 많은 기자분들의 연락이 끊이질 않고 있어 급히 내용 전달드립니다. 여초 페미들이 몰려와서 별점 테러 중인 것으로 알 수 있고 네이버 리뷰는 영수증 인증으로 인해 별점 테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너무 안타깝고 여시들도 왜 그렇게 사는지 불쌍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 연대에서는 19일 안산 선수가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안산이 일본풍 주점을 매국노라고 주장하며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가 나오자 역시나 여시들이 등장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하네요.